대상을 요별하는 성과 상이며 하니까 재륙식이, 재륙식이나 전육식이, 전호식이 여러 가지 색성향 미촉법이 대상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을 잘 구별하는 그러한 자진군과 견분, 자성어 행상과 자성어 요경과, 요경이란 말은 경계를 잘 요별한다는 말이죠. 또는 행상의 요경, 그런 그 성과 상이 상이며, 나도 이 삼십송으로 번역하니라고 욕봤어요. 그래서 줄을 30줄로 해놨죠. 요게 하나의 송입니다. 다음에 셋째 능변식은 요게 이제 하나의 문구가 되고, 그 차별이 다섯 종류 있나니, 대상을 요별하는 선과 상이며 선과 불선인 불선과 무기인 삼성이다. 요 사구가 하나의 송이라요. 그러면은 삼사십이 129가 되지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거기에 중점을 두 가지고 말이 길거나 짧거나 간에 이걸 딱딱 내재 줘야 되는데, 그 한 구절을 두 구절로 만들든지 두 구절을 한 구절로 만들어버리면은 삼십송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삼십송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다 중점을 두고, 원래 그 원어를 풀지 못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삼성이라면 세 가지 무슨 성질이다. 능변식도 그냥 능이 변하는 식은 뭐 이렇게 말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아요? 한자 그대로 두면은 말이 짤막짤막 해가지고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데, 그걸 풀려면 상당히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풀지를 안 했어요. 선과 불선과 무기인 삼성이다. 전육식은 선악무기 삼성에 다 통한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무기를 약간 말했지만 어제 말한 것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무기가. 어제 내가 말할 때 돌을 닦아서 보살이나 부처가 되면은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그 말만 했죠. 선악을 다 초월한다. 선악뿐 아니라 무기까지도 초월한다 그랬죠. 무기도 나쁜 거라요. 무부무기건 유부무기건 다 나빠요. 유부무기는 더 나쁘고 무부무기도 역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공도 잘못된 공이 있어요. 이런 공은 안 좋아요. 불교에서 공이라 해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공, 법공, 구공 그것은 좋아도 탁구공, 배구공 그런 것은 아무 필요도 없고, 단멸공도 필요가 없어요. 단멸공, 또 악취공, 악한학자요. 악취공. 아까 말한 무기공도 나빠요. 이건 공부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기에 헷갈려요. 무기공이라니까 잘못하면 무기공에 떨어지거든. 머리가 멍하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멍하면 옳다, 내가 이제 공부 잘 되었구나. 마음이 비어가지고 공돌이를 체득했구나 하고 착각을 일으키기 좋거든. 그것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무기공의 반대는 영기불매요. 영기불매라야 되지. 소소 영영한 거. 마음자리는 공격 비고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알거든. 영지가 있어요. 영지버섯은 거기에 굉장히 좋아요. 영지는. 영지는 바로 소소 영영한 자리. 그걸 소소 영영이라고 표현하죠. 그 자리는 소소 영영하다. 비었으면서도 그 자리가 분명하거든, 밝거든. 밝은 자리요. 여기는 밝은. 밝은 자리를
영지라고 그래요. 영지가 본래 우리 순수 이성이요. 그러면서 온갖 번외망상이 없어진 그 자체가 공격이거든요. 잡념이 다 없어지면 그게 공격이라요.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해서 무기공에 떨어지면 그건 아주 공부 잘못한 거예요. 무기공은 영지 불매가 없는 흐리멍덕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멍한 거, 머리가 멍한 것,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좋은 생각하는 것만 못해요. 선만 못합니다. 선성만. 무기성은 차라리 공부하는 데는 선성만 또 못해요. 머리가 멍하니 차라리 염불이라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편이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기도 안 좋은 거라요. 혼침무기라고 하지요. 혼침무기. 잠자는 것도 역시 그런 거예요. 잠자는 것을 혼침무기라고 그래요. 잠이, 잠에 빠지면. 혼침무기. 그런데 재립의식이나 또는 전호식까지 모두가 다 선과 불선, 무기, 삼성에 다 통해요. 삼성의 그런 길에 전육식이 다 작용을 해요. 삼성하고 같은 것이 이제 동업체라요. 삼성 생명하고 아마 같은 동생이요. 삼성 생명. 세별이 뭔 필요 있어? 여사는 삼성 생명이지. 전학무기 삼성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삼성 생명이라. 별성자 아니고 성품성자 전학무기 삼성이요. 사실은 전학무기 삼성 가운데는 선이 제일 나아요. 그렇게 가르시합니다. 무기보다 더 나아요. 악자 무기. 돈을 닦는 데는 차라리 여기서 선이 더 나아요. 선이 제일 좋은 거죠. 좋으니까 좋을 선자를 썼죠. 성한 거고 이건 더 열한 거고 성열관계가 있어요. 선이 더 좋아요. 이것들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선과 불선과. 그러나 선도 떠나야 하거든. 불사선 불사학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육식이 작용하는 의식 번뇌를 떠나요. 그 신소는 다섯 변행과. 그 전에 이제 제8식이나 제7식처럼 다섯 가지 변행신소 있죠. 다섯 변행 신소와 신소는 했으니까 여 신소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 전에 신소를 했었잖아요. 오이백법 가운데 오이백법에 해당되는 그런 신소를 한번 제껴보세요. 제껴보시면은 36페이지에 보면은 신소가 51이 있잖아요. 51이 거지반여 다 통합니다. 이것은 범위가 넓어요. 이 영역이. 그러면 51 친소 가운데 거짓반 다 통한다고. 36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 다섯 가지 변행이 있죠. 37페이지에 보면 별경의 다섯 가지가 있고 선에 11이 있고 번호에 6이 있고 수번호에 20이 있죠. 그렇게 다섯 가지가 또 여섯 가지 여섯 번째는 부정에 대해서 네 가지고 그게 다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전호식은 범위가 많죠. 전호식하고 제6식은 범위가 제일 좁은 것이 제8식 그 다음에 제7식 그렇죠? 그 신소는 다섯 변행과 다섯 가지 별경과 열한 가지 선과 여섯 가지 번외와 왜 오이백법을 했냐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서 해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쉽게 나갈 수가 있죠.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딱 보시면은 여기 것이 다 나오죠? 예? 전번에 했던 거. 20가지 수번회가 나오죠. 6가지 번회와 20가지 수번회와 4가지 부정. 영역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또 그것도 모를까봐 저기다 또 그것까지 첨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올 건데 첨가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에는 왜 없어? 여기다 했는가? 24페이지에 나오죠? 예? 모를까봐 24페이지에 하고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그거 나와 있어요. 일부러 친절을 베풀어서 그까지 다 해 놓아놨습니다. 나오죠? 24페이지에 보면은 제8식의 심소는 다섯 가지가 나오고 제7식이 관계가 되는 심소는 18가지가 나오고 지금은 25페이지에 제6식의 심소가 50일이 다 나오잖아요. 전호식의 심소는 좀 작죠. 34. 이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이런까지 다. 그래 이거 보시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심소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페이지 것만 보아도 전호식하고 제륙식하고 그 관계의 심소를 거기서 밝혔습니다. 심소뿐 아니라 여기 유식론에서 말한 그 내용들이 대충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라한 멸진정 출세도에서는 없어진다는 그 말까지도 썼잖아요. 25페이지 첫째 줄에. 네 가지 부정이니 모두 삼수와 더불어 상응하네. 세 가지 그 삼수. 삼수랑 하선 고수락수 사수죠. 불고 불락수. 그건 제8식처럼 제8식과 똑같죠. 제8식이 하는 걸 다 하면서도 제8식이 못하는 것까지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그 책임 관계가 영역이 많이 넓죠. 처음 변행은 촉다이이고 처음 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침소 가운데 다섯 변행을 줄여서 이제 촉다이공의 촉 자기 수상사 그것이고 다음 별경은 욕과 승해와 별경은 희망을 욕이라고 한다고 전번에 다 했었죠. 승해랑 하선 수승한 견해니까 훌륭한 견해는 어떤 진리 탐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뭘 알고서 인가를 하는가. 아, 이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아는 경우를 승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 3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37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죠. 별경이 그전에 대승 오이백법 할 때 37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별경이 다섯 가지인데 욕과 승해와 염과 정해라고 그전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 것이 다 나오니까 뭐 이것은 사실은 읽어부르면 되어요. 염과 기역을 염이라고 합니다. 기역을 하는 거. 불망염지가 기역을 잘하는 거죠. 하암경에 그 선제동자가 불망염지 그것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불망염지. 불망염지라서는 기역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잊지를 않고 건망증이 없고 망각을 하지 않고 기억을 하는 지혜다. 불망염지. 생각에 잊지 아니한 지혜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다.
선제동자 불망념지 장엄장 해탈을 얻었다고 화엄경에 나옵니다. 기노사 선생은 70이나 돼가지고 이길망자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노사라고 저 전남 장성의 큰 선비입니다. 오사 선생. 이름은 정자하고 진자 기경진식이. 성은 기씨고 기자의 후손 아니요? 기자의 기씨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씨. 기씨에서 이기씨도 나오고. 또 이기씨도 나오고. 세조 때 한 명에 나오죠. 요즘에 한병채 그전에 거지 나오는 이 한씨나 기씨나 기씨나 다 이 기씨에서 나온 거죠. 기씨에서 세 가지 성이 벌어졌어요. 처음 듣는 말이죠. 한씨도 내나 기자의 후손이에요. 왜 내가 이걸 아냐면은 그네들의 족보를 내가 봤어요. 족보가 여러 권인데 기자로 붙어서 계속 나와가지고 기준이가 40몇 대 되는데 그걸 쭉 해가지고 그 후로 이렇게 성이 갈라진 것이 족보에 다 나와 있대요. 족보를 봤기 때문에 알지 뭐 국사에는 안 나오잖아요. 국사대관에는 이런 말이 없죠. 그런데 기노사 선생은 이길망자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버려야 이길망자 뜻을 알지. 한번 듣거나 한번 보았거나 누구한테 배웠거나 하면은 전혀 잊어버린 게 없어요. 이길망자 뜻이 뭔지를 모르다가 나이 이제 60 넘어서 70이 다 되니까 이제 그때 아 이게 바로 있는 거래구나. 건강이 나빠지면 잘 잊어버립니다. 늙은 노인들이 잘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서 욕심은 더욱더 챙기고 노욕이 생기면 못 세요. 늙어서 무슨 놈 욕심 챙겨. 이제 죽을 때 가까운데 늙은 사람들은 첫째 노욕을 없애야 됩니다. 노욕이란 건 아니고 신세 망치는 거예요. 없지는 거예요. 노욕은 늙어서 아들 딸 뭐 멀마치 살면 되지만 그 뭐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들 딸을 위해서 그 마소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순치왕제 그 시에 이런 말이 있죠. 늙어서 노욕 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손 자유 아손 먹이라. 그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뭐 때문에 노욕을 부릴 게 뭐 있어요. 업짓고 잘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벌었으면 멋있게 좀 잘 쓰고 가야 돼요. 그렇다 해서 그냥 낭비할 필요는 없고 보시도 하고 남한테 좋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사도 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불교 믿는 가치가 없어요. 아손은 자유 아손복하니. 아손은 자기 자손들 아니요? 자손은 저절로 스스로 아손의 복이 있어. 다 자기 복 타고 나거든. 아들이 많이 나면 가르치기 어렵다고 가족교육을 지금 인구가 팽창하니까 가족교육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불원장래 한 100년 이내에 산하 장려 갈 때가 곧 올 거예요. 100년 이내에. 6.25 사변 때 이 대한민국 살림을 다 벌채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벌거숭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살림을 전부 다 살림법을 강화해가지고 살림을 가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수입이 상당히 울창하게
구워졌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흥망성쇠가 있거든. 지금 인구가 팽창해서 가족 교육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나중에 인구가 또 줄어질 때 있으면은 이제 산하 제한이 아니라 산하 장려할 때가 곧 닥쳐요. 아프리카는 지금 기아민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줄여야 되지만은 불란서 같은 데는 지금 줄어지고 있지요. 선진 국가에서는 독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린애 낳으면 국가에서 원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손은 저절로 자기 아손의 복이 있으니까 아손을 위하여 아손에게 일하는 말과 손은 일을 해주죠. 그런 말 노릇이나 손으로서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은 춘추황제가 원나라 때 춘추황제가 지은 시라요. 그 시 중에 하나요. 이게 참 굉장히 명작의 시라요. 노욕을 부릴 게 없다는 거죠. 뭔 이야기 하다가 늙으면은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노사가 이길망자를 늙어서사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람첩기라 한 번만 보면 다 기억을 하고 또 한 번 들으면 다 그대로 기억이기 때문에 눈은 하나인데 애꾼눈이지만은 장안지 만목이 불여 장성지 일목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라 임금이 이런 말을 했었죠. 장안지 만목이 서울 장안은 일만 눈이 불여 장성지 일목이라. 기노사 선생은 눈이 하나뿐이거든. 눈이 하나지만은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아는 게 많고 인물이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라에서 이 문제를 몰라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에 인재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용단 고장이라고 이 글자 넉자를 나라에다 보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만조 백관을 불러놓고 전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라고. 그래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성에 계시는 기노사 선생, 기노사가 그때 벼슬 태자를 가르치는 벼슬 했죠. 교수 한림인가 뭐 살림인가 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노사한테 물어봐라고 하니까 기노사가 용단 호장이 뭐냐니까 이렇게 딱 말했잖아요. 해라고. 해가 인시에 뜨면은 길고 진시에 뜨면은 짧거든.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뜨고 그냥 보면은 용이 더 길잖아요. 범은 짧고. 그런데 반대로 용은 짧고 범은 길다니까 잘 몰랐잖아요. 호랑이를 인시라고 인을 호랑이라고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인시 인묘진 인시 진시 인시 다음에 묘시 진시 사시 옷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 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중국에다 이제 보고를 하니까 누가 그걸 알았냐고 말이지. 한국에도 그렇게 인재가 있구나 해가지고 중국에서 크게 칭찬을 하니까 나라 임금이 친필로 기노사 선생한테 상품하고 상금하고 이렇게 상을 내리면서 이 글씨를 이렇게 써주었어요. 장안에 서울 장안이죠. 서울 장안에 만 사람의 눈이 장성에 사는 눈 하나 있는 기노사만 못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길망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마치 한번 들으면 알고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했죠. 이야기에 듣건된
부안 내소사 능가산 있죠. 내소사에 가가지고 어떤 스님들 보고 불교 대장경을 내와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장경을 내왔죠. 수백 권, 수천 권을 내놓으니까 거기서 한 며칠 쉬면서 자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시대만 해도 양반 등살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대장경을 그 갓쟁이 어떤 선비가 예꾸눈이 와가지고는 거기서 며칠 쉬면서 책만 책장만 차고 넘기거든. 기분이 안 좋아도 말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다 넘기고는 책 다 봤다고 이제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기노사는 말이 10향 구관이라고 그래요. 10줄을 한꺼번에 보아요. 독서를 할 때 한문에 얼마나 정통했던지 10줄을 한목에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넘기는 거지 자꾸. 10줄 보니까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 한 줄까지도 잘 몰라가지고 오래오래 시간이 몇 분이 걸리고 몇십 분이 걸리는데 한 장 보려면 여기 강연 와서 지금 한 장을 2시간 동안 하기도 하고 반장을 2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건 강의니까 그렇고 책 보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10줄을 한목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내소사에 다시 와가지고 그 스님 보고 내가 3년 전에 여기서 대장경 보고 간 사람인데 나하고 한번 요는 것 한번 시합해보자고 그러면서 다 유압으로 그 스님들은 전혀 모르지 그걸 공부도 안 했고 누가 더 다 외워요. 못 외우잖아요. 겨우 외우는 것은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뭐 금강경 또 잘하는 사람은 금강경이나 외우겠지. 옛날은 다 외워가지고 다 공부를 과거를 보였습니다. 성과 보일 때 스님들한테도 전부 다 성과를 외워가지고 보였어요. 스님들 과거가 있었죠. 이조 때나 고려 때나 이조 때도 처음에는 했는데 중간에 폐지했다가 이 스님 때문에 다시 중흥을 했죠. 보호대사 보호허흥대사 허흥스님 허흥 보호대사가 문정왕후 때 불교를 일으켰죠. 이분이 바로 저 백담사 출신이요. 저 설악산. 그래가지고 그의 이제 성과를 다시 실현했죠. 그래서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이 보호 스님 그 성과를 보일 때 거기서 성과에 합격해가지고 도총섭이 다 되었잖아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그럴 때 성과를 보일 때 다 법화경이고 뭐고 다 전등론이고 요 와서 이렇게 과거를 쳐요. 못 외우면 낙제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야 거기에 합격이 되죠. 외우기로 공부하면 가능해요. 우리도 사서 이경은 외웠었는데 줄줄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그 백담사가 유명한데요. 그런데 절이 초라해가지고 절이 행편없어요. 서산대사나 삼명대사만 알지 보호대사 모르고 있잖아요. 보호대사는 영 우리 관념 밖에 아니오. 관심 밖이라요. 그리고 백담사가 또 한용운 스님이 거기서 나오던 그 곳이라요. 요즘에는 이제 전통이 거기서 또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서 유명한 분이 세 분이 거쳐갔어요. 보호 허흥대사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용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몇 년인가 2년인가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고 거기다 터가 좋은데 상당히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은 굉장히 불교에 좀 고개를 숙였는가 성철씨 돌아실 때도 와가지고 그 저 뭐 사진 찍고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죠.
행사서 그저 환갑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 종무소 주지심이나 책임자들은 다 허락을 했는데 학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합천 자기 집에 가서 했거든. 그래서도 그 성철스님이 돌아가시니까 다른 분은 잘 안 와도 다른 김 대통령은 안 왔지만은 노 대통령도 안 왔잖아요. 노 대통령은 정말 참 불자 불교에서 많이 찍어주는데 그런데 전 대통령은 와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사진에도 나오고 거기에 그렇게 한 것 보면 조금 관심이 달랐으니까 그랬겠죠. 환갑잔치도 못하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환영을 못한 절인데도 그렇게 한 것 보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